오늘은 제가 이거 보니까 몰랐는데 뒤에 스티커더라고요. 스티커라서 뒤집어가지고 뗀 다음에 장식품 붙이고 알리에서 전구를 하나 샀거든요. 꼬마 전구. 시끄러워서 물이 좀 꺼. 혼자 펄 있는 전구인데요. 이것까지 해가지고 장식품 좀 만들려고요. 남자친구랑 같이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있는 장식. 병으로 모두 좀 만들려 했는데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고 저한테 너무 많이 묻어있죠? 이거 망고미는 스티커 다시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집 엄마 생일날 케이크에 꽂혀있던 건데 이것도 같이 쓰려고요. 이거 말고 아직 장식이 없지만 홀로그램이라 되게 예뻐요. 엄마 거는 다 설탕 장식이었는데 얘는 플라스틱 장식이라 케이크 만들기에 있던 거라 해가지고 이걸로 모두 등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체 때문에 약간 눈 오는 느낌도 좀 나죠? 구덕 잘못 굳어가지고 한번 잘못 만들었었거든요. 모양이 조금 이렇게 자체도 묻어 있고 막좀 뭐라 해야 되지? 군데군데 이렇게 빨갛게 얼룩 같은 게 묻어 있었고 좀 그렇긴 한데 아쉽긴 한데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는 고정이 잘 되게 뒤에 한번 더 붙여줘야 돼요. 이런 거 써봤는데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꽁꽁. 그냥 무드등을 너무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검은판 다 떼고 하다가 저 음료 다 쏟았어요. 반이사 쏟아서 너무 아까운데 피규어 새로 받은 거 인형 사면서 여기 뚜껑에다 붙이고 약간 기울어졌는데 기존에 있던 것도 다 붙여가지고 뭔가 손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네. 잘 붙여서 피규어까지 붙여가지고 원래 있던 거랑 다 해서 통 안에 넣었어요. 귀여워. 요거만 자세히 다 붙여주면 되겠다. 다시 음료 아까워. 매실 얼음 초록 매실 하나. 아니 근데 이거 케이스 없어졌어. 뭐아내 케이스 어디 갔어? 분노 중. 완성된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완성이 다 돼버려가지고 과정보다는 완성된 걸 보여드릴게.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장식 다 들어갔고 전구에다가 산타 솜 메리 크리스마스 저 판넬 그리고 요거는 앞부분에 접착제를 보셨을 때 까깝거든요. 안 보여가지고 펭귄이에요.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리본 쓸데없는 리본 무거워서 접착제로 붙였고요. 키면 이렇게 켜지는데 가운데는 버전이 없고 잘못 누르는 거구나. 끝까지 누르면 이렇게 커져요. 켜져요. 예쁘죠? 근데 이렇게 봐야지 예쁘고 이런 식으로 봐야지 예쁘고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여가지고 아마 닦아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약간 실패한 무드등인데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만든 무드등이고요. 그리고 뚜껑도 고양이 뚜껑인데 잘 안 닫혀서 그냥 그거 빼놨거든요. 영상에 아마 만드는 과정 중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아실 건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귀엽고 깜찍하죠?